니엘입니다. 이번에 못된 여자라는 곡으로 솔로로서 첫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솔로 앨범이고 제가 처음 이렇게 혼자 하게 된 거라서 굉장히 일단 부담이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. 처음 무대를 마치고 나서 처음 무대 때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긴장을 너무 많이 했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었고 일단 되게 긴장이 많이 됐었습니다. 우선 온니엘 그 뜻 자체를 해석하자면 일단 니엘만이 할 수 있는 음악, 뭐 니엘만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. 일단 타이틀곡 못된 여자가 있고 그 곡 안에 이제 도끼 선배님께서 같이 피처링을 도와주셨고 또 앨범 안에 루시드 폴 뮤지션 분이 네. 저한테 직접 주신 작사 작곡을 해서 주신 곡도 포함되어 있고요. 루시드 폴 씨가요? 네, 루시드 폴. 그분은 원래 아이돌에게 곡 안주로 유명한 분이신데? 네, 저한테 처음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이돌한테는 네. 제가 아이돌로서 처음 받은 곡이었는데 같이 작업을 하면서 되게 좋았어요. 제가 처음 접해보는 장르였고 제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노래였기 때문에 굉장히 네. 도움도 많이 됐었던 것 같고 굉장히 너무 친절하셔서 녹음을 잘 진행할 수 있었어요. 네. 네, 그리고 이제 제가 작사 작곡을 한 아프가토라는 노래도 들어가 있습니다. 네. 못된 여자는 일단 아까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서 들으셨겠지만 어쿠스틱 사운드에 약간 기타 사운드에 미디엄 템포의 노래이고요. 기존의 약간 틴탑과는 굉장히 다른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곡으로 네. 타이틀을 했고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장르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 곡으로 타이틀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. 퇴폐미는 네. 일단 아무래도 사실 제가 메이크업을 지우면 퇴폐미를 좀 찾아볼 수 없어요.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저희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메이크업을 너무 퇴폐미가 넘치게끔 잘 해주셔서 그런 사진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. 사실 뮤직비디오 주인공을 처음 해봐서 어떻게 어쩔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. 그걸 찍을 때. 그래서 그 유승옥 씨가 좀 많이 리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.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. 그러면서 저는 좀 그냥 못된 여자한테 이끌려 갔던 것 같습니다. 우선 제 무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아무래도 라이브인 것 같아요. 제가 가수다 보니까 물론 퍼포먼스도 너무 중요하고 뭐 무대 위에서 의상도 굉장히 중요한데 라이브를 잘 해야만 많은 분들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가수로서 당연히 갖고 있는 거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